최근 미 육군에서 중대급 실전 배치 무기로 선정된 안두릴의 정찰 무인기 고스트X를 소개해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은 안두릴에서 며칠 전 공개한 고스트X의 최신 영상입니다. 미 육군은 안두릴의 고스트X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 중대급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요구 성능에 충족되어 실전 배치 장비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육군의 중거리 정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술 및 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단 전투팀에 신속하게 배치하여 정찰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 육군은 합리적인 가격과 광범위한 비행 테스트를 거쳐 안두릴의 고스트X가 미 육군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등 거대 방산 기업들의 복잡하고 값비싼 장비들을 제친 안두릴의 실용적인 장비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두릴의 고스트 시리즈는 정찰 및 보안, 표적화, 무력 보호 임무를 위한 기본형 고스트와 확장 기능형 고스트X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스트X는 듀얼 배터리를 장착하고 더 많은 비행시간과 다양한 페이로드 장비에 장착이 가능하고 통신 송수신 거리도 넓어 작전 반경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스트X는 슬림 케이스에 휴대가 가능하며 도구 없이 단일 작업자가 단 2분 이내 조립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스트X의 온보드 고스트 호스트는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해 지형과 영공을 지능적으로 탐색하면서 관심 있는 물체를 자율적으로 감지, 분류하고 추적합니다. 90분간 비행이 가능하고요. 최대 비행거리 100km에 25km의 작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약 9kg의 페이로드 용량으로 다중 페이로드 구성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장비로 쉽게 구성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고스트X의 독특한 아키텍처는 강력한 페이로드 용량과 감소된 음향 시그니처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스트X의 표준 레일과 모듈식 페이로드 베이는 상당한 용량의 멀티 페이로드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유연한 장착 옵션으로 여러 가지 통합된 멀티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스트X의 가장 큰 장점은 안두릴의 인공지능과 ISR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클릭으로 미션을 부여할 수 있고 작전 반경 내 물체를 감지하여 자율적으로 감지, 분류, 추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대의 고스트 드론을 사용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복잡한 조종 기술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론이 지배하는 전장,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